2월 말에서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작년에 잘랐던 그 흔적이 낙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새까맣게 나왔죠. 저 정도 같으면은 지금 한 3cm 정도 자란 건데요. 저게 이제 하루에 1cm씩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게 녹용입니다. 5월 한 20일에서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매 주말마다 저 이제 녹용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녹용은 하루 약 1cm씩 자라 3개월 만에 1m를 훌쩍 넘기도 한다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수록 녹용이 잘 자란다고. 사슴의 뿔은 뿔 끝까지 혈관이 있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데 엘크 사슴의 녹용을 보지 못해 아쉬워하자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여기는 어딜까? 자, 여기가 내가 작년에 농사지었던 우리 보물창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자농부가 무언가를 덮고 있던 비닐을 걷어내자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곱게 뻗은 큰 사슴 뿔들! 양도 크기도 엄청난데! 자, 한번 보세요. 심지어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슴뿔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작년 6월 달에 절각을 해서 이게 세 차례 소독을 걸쳐서 이제 그 랩으로 공기방울 하나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싸서 이렇게 보관을 해서 1년 내내 저희 농장에 오신 고객들한테 이렇게 질 좋은 녹용으로 보약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길이 1m는 좋긴 넘어 보이는 녹용! 길이가 긴 만큼 영양 성분도 많지 않을까? 뿌리 긴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분골이라는 저 형상 빵입니다. 가장 태양 근접한 곳에서 길을 받아가지고 꽃을 핀다 해가지고 분골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분골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녹용 가격 등급이 있습니다. 녹용은 부위에 따라 이름과 용도가 다른데 맨 윗부분인 분골은 어린아이의 발육 촉진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하고 분골 아랫부분인 상대는 조혈작용과 심장과 위를 보하는 데 사용되며 중풍, 혈액, 당뇨 등의 개선을 도울 때는 중간 부위인 중대가 쓰인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녹용.